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단지체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단지체비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바람이 많이 불 때, 첫 번째 바람이 많이 불 때, 두 번째 잡어가 많을 때, 큰 뱅에돔을 잡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면 되는 채비입니다. 일단 이단지체비에 쓰는 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찌를 보통 사지 않고 사도 500원에서 1500원 사이의 찌를 쓰는데, 가장 저렴한 찌를 쓰기 때문에 제품을 추천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살면서 사본 찌 중에 제일 비싼 찌가 5000원짜리 막대찌가 끝이라서 제가 쓰는 제품은 아마 좀 쓰기에는 불편하실 거예요. 보통 제가 쓰는 건 이런 투제로 구멍찌인데, 투제로에다가 이렇게 편납을 붙이거나 이렇게 편납을 구멍을 막아서 사용하거나, 붙이는 편납을 이렇게 막으면 됩니다. 아니면 조류가 빠르거나 속조류가 있어서 찌를 끌고 갈 때는 이렇게 제로찌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투제로찌인데 한 8년 됐나? 7, 8년 된 투제로찌입니다. 요즘에는 이걸 안 팔고 이걸 파는데 제 경험상 이게 더 좋은데 이제 이걸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는 2,000원 돈 하고, 이거는 제가 한 800원, 600원, 500원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샀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하나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목줄찌도 잘 사서 쓰지 않습니다. 이런 빗찌 아니면 이빗찌를 쓰거나, 이런 발포찌를 그냥 누가 버린 거 있으면은 주워다가 이쑤시개나 플라스틱 꽂이 같은 게 있으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찌 멈춘 공구가 있어야 됩니다. 일단 찌의 채비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뱅에돔 원줄은 1.75에서 2호줄을 쓰시면 됩니다. 2호보다 조금만 더 올라가도 이게 줄 빠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니면 이제 조류의 바람에 밀리는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1.75에서 2호 원줄을 추천드리고, 거기다 찜에듭을 먼저 하고, 이렇게 반달구슬, 반구슬이라고도 하고, 구슬을 하나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유동형 찌고무를, 민물 낚시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 유동형 찌고무를 이렇게 목줄찌에 꼽아줍니다. 그리고 목줄찌를 원줄에 꼽아주고, 거기다가 이런 투제로에서 쓰리제로, 이거는 제로찌고, 이거는 투제로에다가 편납을 붙였고, 이것도 투제로에다 편납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투제로에서 쓰리제로 정도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멍째를 끼우고, 그 다음엔 이게 조수고무라고도 하는데, 저는 찌멈춘 고무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보통 조수우끼라고도 하는데, 일본어로 이제 조수에다가 우끼, 물에 뜨는 뭐 찌나 찌, 보통 찌를 우끼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줄과 목줄을 씻겨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찌멈춘 매듭, 면사 매듭, 반달구슬, 유동형 목줄찌, 그리고 수중찌, 그러니까 투제로 쓰리제로찌, 그 다음에 이렇게 찌멈춘 고무, 그 다음에 목줄 식별,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목줄을 20cm에서 30cm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짧은지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완성이 됐죠? 자, 이제 제가 왜이 이단지 채비가 바람 불때 쓰이는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바람이 불면 이 원줄과 찌가 바람에 밀리는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단지 채비가 아닌 보통 일반 뱅에돔 채비면
찌가 채비를 끌고 가버립니다. 밑밥 동절을 시키기가 굉장히 힘들고 귀찮아집니다. 뭐 물론 할수 없는 건 아닌데. 그래서 예전에는 바람 불고 하면 2제로나 3제로를 써서 낚시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원줄을 보고 낚시를 했던 거죠. 근데 이 뱅에돔 낚시꾼도 많아지고 낚시꾼 비중이 너무 많아지니까 개체수도 줄고 고기들이 예민해집니다. 그래서 원줄 보고 고기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제로, 3제로 운영을 하면서 원줄이 아닌 찌를 보고 낚시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채비가 탄생된 겁니다. 일본에서 그 찌리겐사의 그 레이다소나랑 뭐 트윈포스 이런 식으로 이미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채비도 뭐그 조구사에서 개발한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는 진짜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미 생각지도 못한 채비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만들었을 것 같은데, 일단 일본에는 쯔리겐 레이다소나랑 트윈포스라는 찌가 이미, 뭐 그렇게 비싼 찌도 아닙니다. 한 12,000원에서 14,000원 이미 출시가 되어 있고, 국내에는 올커버라는 찌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올커버 찌를 경험했을 때는 올커버 찌가 굉장히 약했거든요. 원줄 때문에 찌가 막 파이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많이 개선됐다고, 요즘에는 유튜브 하시는 분도 직접 사용하시면서 조항을 보여주시던데 굉장히 잘 잡으시죠? 올커버 찌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국내에서 뱅에돔 찌 중에 올커버 찌가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조금 가격이 좀 있다는 거. 목줄찌랑 올커버 찌를 따로 사야 된다는 거. 근데 이렇게 조구사에서 파는 채비가 아니라, 조구사에서 직접 파는 찌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들어 쓰실 수 있다는 거, 목줄찌 하나 구입하시고 2제로에서 3제로 구멍찌 하나 구입하시면 이제 그런 찌가 아니더라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왜 잡어가 많을 때 이런 이단찌 채비가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빵가루 낚시나 빵가루 미끼 낚시나 그냥 찌 낚시를 하면 빵가루가 크릴보다는 빨리 내려가지만 그래도 상층에서 잡어한테 뜯깁니다. 근데 이 빗찌에다가 빗찌 이빗찌에 3제로보다 더 3제로 정도 되는 찌를 달아서 빵가루를 달거나 크릴을 달아서 내리면 이 채비가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3m, 4m, 5m까지도 금방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층부에 잡어가 많이 끓을 때, 그럴 때도 조금만 신경 써서 낚시하시면 채비를 빨리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 있는 뱅에돔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물 뱅에돔 잡을 때도 이 이단찌 채비가 좋다는 게, 이단찌 채비로 위에는 보통 평균적으로 확실하게, 이거는 확실한데, 작은 고기는 위에서 놀고 큰 고기는 밑에 있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잡어를 따돌리듯이 뱅에돔 낚시에서는 작은 뱅에돔이 잡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깊이 내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빠르게. 그러니까 큰 뱅에돔이 더 빨려면다. 확실히 제 영상 보시면은 쟤는 뭔데 저 동네 포인트에서 낚시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큰 고기를 걸어서 터트리고 잡기도 하고 하지 하는데, 이런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단찌 채비는 이렇게 목줄을 짧게 사용할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실 분이 많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면 이 찌가 어신치처럼 이렇게 떠 있고, 2제로에서 3제로 찌는 물에 가라앉으면서 거기다 조류까지 타가지고 이렇게 직선 비슷하게 채비가 운영이 되겠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 또이 찌는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밑밥 동절을 어느 정도 시켜줍니다. 근데 목줄이 너무 길어서 막 여기까지는 직선으로 연결돼 있고, 찌는 밑밥 동조까지 되어 있는데, 목줄이 막 2m다, 3m다, 이래가지고,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죠, 목줄만. 그러면 나풀나풀거리는데, 밑밥 동조는 안 되고, 나풀나풀거리니까, 뱅에돔 입질상 깔짝하는 입질. 그런 입질이 왔을 때, 목줄이 길어서 못 잡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cm에서 30cm, 길어봐야 50cm 정도의 목줄을 사용한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도 쉽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한번 바람 부는 날뭐 뱅에돔 낚시를 가게 되신다면 이렇게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